오빠 이제 뿅이야 뿅 들어봐 이게 지금 아빠 그 카메라를 그렇게 몰라 이게 지금 떨어지기만 하고 앵두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 들어야지 들어야지 이파리 때문에 안 보여 어 아니 이 아까운 앵두를 이걸 박살을 내놨네 이거 읽지도 않았는데 앵두가 안 보인다니까 앵두가 이렇게 숨어서 열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거를 저 앵두가, 위에 있어 저 위에 앵두가 지금 대구대국 올라가네 아니 여기 여기 요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아 이제 앵두가 아 사실은 제가 이제 앵두가 이렇게 이제 익어가려고 그러는데 아 저 안에가 이제 위에 옥 저기 위에까지만 하고 이제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이걸 예? 따가려고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잘 그 동네 아줌마들이 아니라 외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따가지고 몰래 따가지고 모란시장에 팔아요 아 참 좀 심해요 본인 드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자, 여기가 나오면은 예? 저희 간판입니다 성남 영농부와 법인은 간판이 새로 했어 올해 새로 이제 했어요 새로 했어 제가 오늘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나무가 그 한 20년 넘었지 20년 수령이 20년 되는 건데 넘었지 다섯 그루 중에 예, 가운데 두 그루가 빠져가지고 거기 이제 박스 이렇게 적게 하고 그 예, 우리 장일 어른이 고천에서 다섯 그루를 가져오신 걸 이제 제가 심은 거거든요 한 25년 전에 근데 이제 작년에 4월달에 벚꽃필쯤 앵두가 꽃이 비가 왔어 아주 그냥 추우면서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비가 와서 이 뒤에 있는 가수원의 벚꽃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앵두를 작년에 100개도 못 땄어요 100개도 그래서 오늘 영상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나 이제 작물을 우리가 치미온에 하시는 분들 자꾸 우리가 황금 거위알 배를 갈르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PD하고도 얘기가 하다 보니까 세력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니까 나무가 작년에 두 배를 커졌어 작년 대비 이 나무가 두 배로 커졌다. 이 앵두 따면 이제 소득 신고해야 돼 아빠. 이거는 앵두가. 앵두가 지금 키로 단위로 나올 거 같아서. 키로 나올 거 같은데. 작년에 한 해 얘네들이 에너지를 쓰질 않아 가지고 나무의 세력이. 배로 커졌다. 저 안쪽에는 지금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보여서 그렇지 저 아래가 저희가 이거를 딸 때 파라솔 큰 파라솔을 뒤집어 놓고 흔들거든요. 그래도 옆으로 더 세기도 하죠. 수확을 못했는데 올해는 세력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첫 수확이에요 첫 수확 정말 여러분들 이제 방문하신 분들은 이게 앵두 따 드셔도 됩니다 아 저번 주에 방문하신 분들 다음 주 앵두 익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앵두는 이렇게 이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판매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얘네가 저장성이 없어요. 따면 즉시 먹어야 돼요. 딸기도 그래. 딸기처럼 딸기보다 더 심하지 얘가. 아니 심하지는 않지. 딸기보다 더 심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얘네들도 좀 덜 익었을 때 따면은 몰라도 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알이 좀 작네. 저쪽 나무가 확실히 요 밑에 머이도 찍어주세요. 이거 머이가 아빠 머이야 이거 머지. 아 이게 머이. 이거 20년 전에 할머니가 심어놓은 거야. 아 우리
어머니께서 김용순 여사가 심어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조금 달린 것들이 이 알갱이가 크고 그렇습니다. 저 안에는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 여기를 봐, 여기를 비춰줘.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네. 안쪽에 네. 안쪽에는 이걸 내면 한참 남았죠. 이거 진짜 수백 킬로는 딸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이거 아빠 인건비 안 나와서 못 따먹어. 이건 누가 이렇게 부러뜨려가지고 이거를 참말로. 아니 그 아까운 걸 진짜. 약간 지금 큰 차들이 가면서 이거를 좀 건드린 것 같아. 그래서 아 여기가 톱 자국이 있네. 자를까 하다가 내가 안 잘랐던 가지네. 그래서 쉽게 부러졌네. 이렇게 두꺼운 게 부러질 리가 없는데. 아빠 시끄러우니까. 네. 아, 저 비행기가. 비행기가 떴다 떴다. 엘레미레노 우리 비행기. 장미도 사실은 벌레가 많이 끼는 건데. 장미요? 우리 여기 이건. 아, 정말 탐스럽게. 장미도. 응? 걔를 응? 똑 따버렸어? 아이고. 자. 아무튼. 이거 콩이 갖다 주자. 콩이 얼굴에다 달아주자. 오늘의 마지막 멘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식물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거를 저장했다가 다음 해에 쓴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모든 식물들은 꽃이든 나무든 해거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한다. 올해는 이제 해거리만이 아니라 세력이 세력이 엄청나게 커진 이렇게 앵두나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쓰는 것도 의미 있지만 아껴서 한꺼번에 쓴다 그러면은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꽃을 너무 끝까지 보지 마시고 질라고 그럴 때는 한 테프 빨리 이렇게 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저희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못 찾으시는데 저희 농장이 간판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렇게 간판이 있고 좌측으로 들어가요. 입구를 자꾸 가게들 생각하시고 농장은 문이 저 뒤쪽으로는 수십 개예요. 쉽게 말해서 들어오면 문이지. 울타리가 없으니까 이게 다 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가까운 문은 이렇게 여기 봐봐 아빠 이걸 보여드리면 되지. 아 우리 콩이가 여기서 우리 콩이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 콩이가 있으면 아 여기가 유리한 농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관심이 없어? 자 뿅 하겠습니다. 뿅.